고약한 괴담 선동과 가짜 뉴스로 우리 어민과 어촌이 정말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 휴가는 일부라도 어촌에서 꼭 보내주십시오. 청정한 우리 바다의 생명력은 지친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어촌과 어민들께 국민들께서 찾아주시는 올 여름 휴가는 희망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올 여름 휴가는 어촌 바다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아직 방류도 안 됐는데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촌과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로 이웃이 힘들어할 때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은 이웃의 손을 꼭 잡고 힘내라, 우리가 함께 할게라며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힘을 늘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이웃사랑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저력입니다. 고약한 괴담 선동과 가짜 뉴스로 우리 어민과 어촌이 정말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 휴가는 일부라도 어촌에서 꼭 보내주십시오. 청정한 우리 바다의 생명력은 지친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청량한 바다의 바람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수산물은 더위에 지친 국민들께 보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어촌과 어민들께 국민들께서 찾아주시는 올 여름 휴가는 희망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는 정부와 함께 국민의 힘을 모아 어민과 어촌 돕기에 모든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어촌 바다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어린 학생의 일기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국민을 대리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인 어촌과 어민 돕기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어촌 관광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어촌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촌을 찾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섬세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 어민들과 어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도 안 됐는데 어민들께서 힘들어할 때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 휴가는 어촌에서 보내주시면 우리 어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고 또 희망의 큰 빗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촌과 또 어민의 손을 잡아주시는 여름 휴가지로 어촌에 꼭 들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힘을 모아서 어민들에게 힘이 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명하는 분은 3명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도심을 대표하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인천을 비롯한 우리 많은 어촌에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강요들을 대표해서 또 이 캠페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고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큰 대기업들이 계십니다. 현대중공업에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 현대중공업 그룹의 권호갑 회장님께서
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